마음이란 무엇인가에서 마음이라는 거는 사람의 그 생각과 느낌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는 것과 기억 속에 저장된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생각이라고 말하지는 그 마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온전하게 기억 속에 내 감정이라는 게 어떤 감정이 내재되어 있느냐 요거를 보고 요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기억이라는 삶의 정보 속에 충족되지 못한 감정이 쌓여 있는 것이 마음이다 라고 현대 참선원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그러면 마음이 만들어지냐면 환경적 조건과 인식에 의한 작용이 상호작용을 하여 정보로 저장을 한다. 이게 곧 무슨 말이냐면 정보를 저장할 때 있어서 각기 모두가 지리산 지금 현대 참선원 용명 증진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사람마다 이 정보 요거를 가지고 지금 정보 저장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환경적 조건하고 인식의 작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적 조건은 버스를 지금 타고 막 걸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육체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그 피곤한 상태에서 오면서 막 쓰레기도 보고 막 안 좋은 사람도 만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지금 환경적으로 여기 왔지만 여기 있는 그대로 자기가 인식하는 그 작용이 다르단 말이죠. 그 환경적 조건이 정보를 저장하는 게 다르고 인식 작용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 환경적 조건과 만나서 기질적으로 사람이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는 타고난 기질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질적인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 흔히 혈액형을 얘기할 때 너 A형이야? O형이야? 이렇게 말하듯이 요 환경이 그런 자기의 기질적인 어떤 인식을 할 수 있는 요것과 상호작용을 해서 정보로 저장을 해서 자기 감정의 마음을 만들어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거를 구성을 할 때 보면 마음에서 보면 사건이 발생을 해요. 사건은 매 순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사건은 발생되지 않는데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살아가면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식이 저장된 정보에 의해서 감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감정이 결국은 행동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보에 저장을 하고 이것이 윤회의 그 고리 사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라고 한다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뭐 도다 종교적 관점에서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그런 단어를 빼고 가장 보편적인 우리가 학문이라는 걸로 들어가다 보면 심리학이란 어떤 학문으로 봐도 아 정보의 저장이 결국은 어떤 감정을 인식하게 만들고 결국은 감정을 유발 그걸 그 저장 창고에서 가져오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어서 또 다시 쌓고 쌓고 이게 뭉터기가 커지는구나.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자꾸 굴레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보의 저장 끊임없는 반복적인 패턴으로 변하지 않는 인식과 감정과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